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이제 소형 원전 모듈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중국 쪽에서도 이슈가 나왔습니다. 두 분 모두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한 분은 이 정책의 전환 가능성에 이 한전기술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계 주요국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을 받아서 한전기술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전기술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원전주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다시 들썩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뭐 원전에 대한 이제 소형 원전 모듈 유럽 쪽에서도 뭐 이런 걸 사용해야 된다. 친환경 에너지로만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의 모멘텀 받아서 상승은 하긴 했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더 궁금합니다. 한전기술 어떤 분이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네네. 늘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시는 김민수 대표님. 뭐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중국에서 그쵸, 원전을 어제. 이제 추가로 건설을 하겠다라고 이제 전망이 돼서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스탠스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원래 기존의 매출들을 보면 5조 원대였는데 탈원전 정책 이후에 3조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이 원전 관련주들이 말 그대로 탄력을 받으려면 해외에서 많이 수주를 할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면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도 많이 이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한 51기를 가동 중인데 앞으로 15년간 추가로 150기 정도를 추가 건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수치가 지난 뭐 35년치를 전 세계 걸 다 합쳐도 이거보다 많은 거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국제 유가 급등하고 천연가스 급등하고 전력난 심화가 되면서 원전이 되려 더 많이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 본다라고 하면 네. 앞으로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올해 말에도 이제 이집트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또 남아 있거든요. 한수원 한전기술,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또 굉장히 큽니다. 10억 달러 규모여서 앞으로가 조금 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쪽에서 또 불을 당겼습니다. 엄청난 수의 원전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 쪽에 이 해안 쪽에 좀 건설을 많이 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불안하긴 한데 뭐 어쨌든 많이 만든다니까 이 우리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전기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탈원전인가요? 그러게요. 네, 바로 옆에 근접한 해안 쪽에 쫙 세워져 있으면 저희가 아무리 탈원전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만 네. 네, 그래도 일단 원전이 다시 대세로 간다는 관점 쪽에서 한전 기술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살펴볼 때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 있고요. 특히 앞서 팀장님 얘기하셨듯이 지금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게 되면 한전 기술이 왜 빠지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세계 유일의 원자료 개통과 설계, 원전, 종합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나타나고 있는 원전과 함께 특히 최근에 보면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으로 바뀌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아마 어제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살짝 눌림목이 나올 수는 있어도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원전 관련주가 또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특히 이제 대선 정책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오늘이죠. 그렇죠. 여당 쪽에서 후보가 확정되게 되면은 또 이제 격돌이 나오지 않을까. 탈원전이냐 또 원전 계속 이끌 것이냐라는 부분들 쪽에서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모두 한전기술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전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추세를 바꾸고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오늘도 한전기술 어제 20%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어쨌든 추세는 계속 상승으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두 분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